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가스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 1번, 관도의 유동에서 여러 가지 손실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손실수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여기에서 F라고 하면 마찰계수, D라고 하면 관의 지름, EG분의 V2에 적으면 속도수도, EG분의 V1에 적으면 입구간 속도수도, EG분의 V2에 적으면 출구간 속도수도, RH다라고 하면 수력반지름,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면 배관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면 단면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CC라고 하면 단면적 축소계수, 그렇죠? CC라고 하면 단면적 축소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죠? 여기에서 수력반지름이다라고 하면 접수 길이분의 단면적을 우리가 수력반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H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RH다라고 하면 P분의 A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P라고 하면, 그죠? P라고 하면 접수 길이를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A라고 하면 단면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형관으로 보고, 그죠? 원형관. 원형관으로 보고 관이 이렇게 있을 때 유체가 닿는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 길이를 우리가 파이 D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라고 하면 파이 D분의, 그죠? 파이 D분의. 여기에서 우리가 D라고 하면 파이 D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파이 D분의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파이 이렇게 약분, D하고 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RH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4분의 D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 이꼴로 뽑아내게 되면 D 이꼴은 4RH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력 반지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셨고, 여기에서 CC라고 하면 단면적 축소계수를 가리키는데요. 단면적 축소계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단면적 축소계수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이 축소가 되어 있다. 그죠? 관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지점을 우리가 1의 단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지점을 우리가 제로의 단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지점을 우리가 2의 단면적이다라고 표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1 지점이다. 요거는 우리가 제로 지점이다. 요 지점은 우리가 2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 때. 자, 그러면은 유체가 흘러올 때, 그죠? 유체가 흘러올 때 이런 식으로 흘러오죠. 여기에서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 아랫부분에서도 유체가 이렇게 흘러와서, 그죠? 요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0, 0 지점의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는가 하면 A0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고, 2 지점의 단면적을 우리가 A2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 1 지점의 단면적을 우리가 A1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CC라고 하면 축소계수, 그죠? CC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A2분의 A0를 우리가 CC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축소계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단면적 축소계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것은 수축계수가 된, 뭡니까? 단면적이 축소, 돌연 축소간 손실수도를 계산을 할 때, 그죠? 축소간 손실수도를 계산할 때 CC분의 1-1의 제곱, EG분의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대가 하나의 손실수도다라고 하면 1-A2분의 A1 가로 닫고 제곱, EG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확대간 손실수도, 그 다음에 축소간 손실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형관 속의 손실수도라고 하면 달시 바이스 바시, HL이라고 하면 F, D분의 L, EG분의 V의 제곱,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 맞죠?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 맞고, 비원형관 속의 손실수도다라고 하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돌연 뭡니까? 원형관 속의 손실수두다라고 하면, 그죠? 원형관 속의 손실수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죠? 원형관이 우리가 HL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HL이라고 하면 F에다가 곱하기 D분의 L, 그죠? D분의 L, 2G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름께서 계산을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D라고 하면 4RH가 되는 것이죠. 그죠? D라고 하면 4RH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F에다가 D 대신에, 그죠? 4RH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기는, 이 RH라고 하면 수력 반지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L, 2G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HL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원형관일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4RH가 분모에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F에다가 4RH 2G분의, 그죠? LV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죠? 2번이 잘못된 것이다. 돌연 확대관 손실수두는 1-A2의 A2분의 A1의 제곱이다. 2G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